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대부분의 역사책은 역사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전기도 대부분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주로 시간과 관련해서 사건을 암기했습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고 또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위주로 역사를 기술한 것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만 의존한 역사 기록은 사실 반쪽짜리 기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 외에도 공간이라는 장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공간이라는 장소에 역사적 사건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시간의 흐름만 쫓아서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시간만큼이나 공간이라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나누면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장소와 관련된 기록은 넓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성경 기록은 레위기 전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정말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핵심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언약이란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주권적으로 시행되는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언약이란 마치 사람의 몸에서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과 같습니다. 언약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피가 매우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바는 여러 양푼에 담고 바는 제단에 뿌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나머지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깊이 결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결속되었느냐면 생명을 걸고 서로에게 결속된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서로에게 의무가 동반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주권적으로 시행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에게 부과된 언약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언약적 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고 언제나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겠다는 의미가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언약적 의무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해준 언약서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언약적 의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의무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단지 누가 먼저 언약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가의 문제지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언약적 의무를 어긴 사람은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는 언약 식사를 말합니다. 언약 식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언약 식사는 언약의 피와 함께 나중에 주님의 성찬으로 완성됩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이 행하는 성찬에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먹었던 음식은
피를 쏟아낸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 식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이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언약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속아도 상관없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신앙의 주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식상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